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어 자기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대 아들 분야에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바를 무너뜨리고 제거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바라는 다윗을 대적한 자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를 두루 다니면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러서 그 무리도 다 같이 그를 따르다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바를 따르고 벳마아가 아벨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이제 그가 다윗을 대적하여서 높이 세우고자 하는 곳이 벳마아가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납달리 지파에게 속한 성읍으로서 이 성이 어떤 성인가를 지혜로운 여인이 한 말을 들어서 보면 18절 말씀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묻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만큼 이곳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많은 산당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만나는 전은 예루살렘 하나뿐이에요. 예루살렘에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고 하여서 아벨에 가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서 많은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 이 아벨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벳마아가 아벨 이렇게도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이름도 없이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을 세운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읍이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요. 헤발을 쫓고 다윗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고 무너져야 마땅할 것 같은 짓을 한 성읍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가 무너져 마땅한 곳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패역한 곳이었어요. 그 패역한 곳, 그 패역한 곳은 무너져야 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그곳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도망을 가려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심판이 40일 후면 이루어질 그 니느웨 성에게 빨리 가서 회개를 외쳐야 될 사람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요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성을 향해서 가게끔 택했는데 다시스로 가니 그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결국은 그를 바다에 빠치우게 하고 요나를 고래배 속에 3일 밤낮을 머물게 해서라도 그를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서 니느웨 성의 회개를 외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서서 요압을 부르는 것은 요나의 표적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화평케 하기를 원하고 충성케 하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십자가를 믿으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에서 처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성에 보내졌고 그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였던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바가 일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사람이 일어나서 육체의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이 세바는 자기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일어섰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대대 손손이 이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잠깐 동안 다윗의 왕위를 누렸던 그 40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위가 끝까지 이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이 세바의 행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을 따라 발동되어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냐? 자기 자신을 나는 화평케 하고 나는 충성된 자라고 표현하는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을 일어서게 한 거예요. 요나를 불러 세운 것처럼 그 여인이 일어서서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받고 그 성읍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리 오라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사람이 외칩니다.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고 외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져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주께 부르짖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께 무엇으로? 기도로,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성읍과 나와 내 가정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성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가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열심으로 부르짖고 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외치는 그에게 이제 요압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아서 지혜로운 여인을 세운 것 같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아서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그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잘못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져서 이제 로마의 집권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옛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시대도 똑같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섬기는 마음도 없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충만해지고 있죠.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손에 안 보면 되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해서 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세우실 때 이 세례요한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사가랴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자벳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주어서 그는 낳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태어나서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요단강에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의 때라 그러면 세상이 악하고 악하고 해악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는 때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세우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기 원해서 세우신 세례 요한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세례라는 것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걸 전파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그가 외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준비를 시킬 때 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7절로부터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이 곧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AD 4년 정도에 사역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때 태어나서 33세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여서 높아져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이 하는 짓과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임박한 진노를 그들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도록 보낸 것이 세례 요한이죠. 회개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게 했고 회개를 하도록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지금 지혜로운 여인을 세워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나무를 자를 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 성읍이 무너질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요압에게 내가 이 성읍을 멸하려느냐 하니까 아니 나는 저 세바만 없애면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럼 내가 그 세바를 성 밖으로 던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외치는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 이제 곧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시대 맞죠. 우리도 들으라 들으라 이제 이 세상이 무너질 때가 되었다 이제 들으라고 외칠 수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군사가 이 땅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건 천사들이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들 때마다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전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고 있죠. 그럴 때 지혜로운 여인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 성읍에 있는 세바를 죽이는 거예요. 성읍에 있는 세바를 죽이고 그리고 그 세바를 따랐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따르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 돌이키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돌이켜서 누구를 따를 것이냐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육을 따르고 이제까지는 육체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주인은 내가 되어져 있었던 삶을 살았던 나 그런 나에게 내 안에서 나에게 주인이 되려고 하려던 그 내가 바로 세바라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것만 죽이면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교만 내 자아 내 의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쥐어쥐어 해도 어느 날 주인이 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의, 내 자아, 내가 왕이 되어져 있는 이 교만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나는 심판에 놓이게 되어져 있어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것처럼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정말 그 도끼가 놓여있기 때문에 다만 그 때가 이제 찍기 시작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찍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앞에 세례 요한을 세웠어요. 그리고 구원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번성해지면서 창세기 6장을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네피림이 나오고 죄악과 간영하는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굴 세워요? 노아를 세워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심판은 예정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 예정되어진 심판 속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세바를 따르던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냐.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위기 속에 있어요. 무슨 위기 속에? 그대로 있으면 요압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면서 자기 가족도 죽고 자기도 죽고 성도 무너지고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세바를 죽이자고 가서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바를 죽이자고 따를 땐 자기 하나만 죽어요. 그러나 다윗을 따르자고 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자기 가족들도 다 살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살고 성읍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와서 외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만 죽으면 온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라고 주장되어져 있는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사는 성읍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어지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지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바로 이 납달리예요. 아벨이라는 성읍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신약에 그것을 가버나움이라는데 납달리 해변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납달리 땅에 빛이 비치는 거를 누구 때문에 빛이 비쳐요?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이 땅에 이 무너질 심판이 이르는 이곳에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았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례 요한보다는 더 천국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한 지으심, 모든 세상,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하셔서 특별 계시로 오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계시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외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 임박한 진노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게서 깨어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의 성읍이요 그의 기업이에요.
아벨이라는 성읍이 그 납달리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일어선 것처럼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참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인 하나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세발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힘에 가능할 수 있을까?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세바를 추정하고 있고 세바가 벌써 그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사람이 다 그를 따를 정도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가지고 그 성읍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만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을 그 마음을 설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와야 사람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 여인이 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로 설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라는 말을 해요. 말은 능력과 함께 역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해서 우리 심령이 살아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강하고 무너지기 어려운 이러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와장창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야 돼요. 말씀의 지혜가 와야 말씀의 영이 와야 무너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의 강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속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강건해지는 것.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무너뜨려요? 겉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생각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열심히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셔야 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볼 땐 바르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그게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미혹하는 말을 했거든요. 다른 복음을 말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세바가 바로 그와 같은 자죠.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떨 때 미혹을 받지 않아요?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분명할 땐 미혹을 받지 않죠.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 그러셨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미혹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계시의 영과 주님의 말씀에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주님만의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누가 보면 21장 18절에 있죠. 근데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인내로 영혼을 얻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냐도록 늘 깨어서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모든 인내 후에 우리 영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에서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바를 죽이고 나니 다윗이 다시 정권을 제대로 잡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자리를 주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요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지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임무를 맡아서 하나씩 분배를 받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무를 다 한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 왕권을 가졌을 때 직분을 하나하나 맡아서 지휘관이 되어지고 사관이 되어지고 권세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게 되어졌어요? 인내로 영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일이라는 사람은 사사기 10장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 야일은 사사기 10장 4절을 보면은 야일이라는 사사의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고 그들이 끝까지 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이 빼앗기질 않아서 길르앗 땅에 있으면서 그 땅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칭함을 받게끔 했다는 말이 사사기 10장 4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믿음을 지켰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보전했는데 오늘 다윗 밑에서 이 야일이 26절 말씀 마지막 절에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누구만 섬긴 사람? 다윗만 섬긴 사람은 이와 같이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 그 직무를 맡게 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그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얻게 되어지고 영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되게 무엇을 하면 지혜롭게 충성되게 그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 상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더라. 그런데 그 권세가 이 땅 가운데서도 요압이 다니면서 군대 장관의 노릇을 했고 또 사독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 와중에도 그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맡기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왕권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때가 오면 얼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을 건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도 죽지 않냐고 오직 악한 자만 제거하는 일을 주께서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열심히 뽑아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해야지.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내 생각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야. 그럼 뽑아내야 돼. 지금 이거는 뭐에 속은 거야? 그 속은 것이 뭐에 속았는지를 말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죽여요? 우리가 죽여야 돼요. 우리 몸 안에요.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 주려고 해도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주려고 해도 본인이 미워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이게 중요한 키예요. 물론 성령님도 역사이고 그 쫓아주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는 사람도 그걸 받아들여야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그것을 쫓아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것이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서 기도를 같이 해야 걔가 떠나지,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 무슨 영은 떠나가자다 막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주인이 돼 있으면 안 떠나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지혜로만 살려고 하면서 쫓아내면 그 안에 올라오고 있는 육의 속성들은 미워지죠. 이게 또 있네. 이거 왜 안 나가지? 그게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미워가지고 넌 나가!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럴 때 걔네들이 버티다 진짜 얘가 진절이 나게 날 미워하고 도무지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해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미워하고 내쫓고 그거를 제거하려고 해야지, 그래 너랑 나랑 뭐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살자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이 세바를 내어 보낼래니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야 그걸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걸 미워해야 걔네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성령님을 부르죠. 열심히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아 이건 아니야 얘는 뽑아내야 되라는 거를 가르쳐주죠. 얘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그거를 쳐내게 하시고 믿음이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돼서 쫓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 그걸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지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어서 어둠을 드러낼 때 그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먹고 열심히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냐? 계시가 되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계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걸 계시라고 하죠. 아는 거, 보는 거. 그 말씀이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할 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그와 같이 먹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바와 같이 세워진 육체의 나를 부셔버리고 뽑아내고 목을 쳐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존되어지고 내 성읍이 보존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다 보존되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보존된 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세바가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을 다 이끌고 아벨의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니면서 무리를 모아서 그가 이제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은 그를 이제 추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벨의 성은 세바의 추종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성읍을 구하고자 지혜를 사용하여서 요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바를 내어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왕이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세바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속성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서 지혜로운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성읍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과 말씀들이 짝이 되어지고 말씀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말씀 앞에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내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난 어두움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바와 같은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약에 세바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믿겠다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네피림을 낳은 것과 같이 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온전히 보존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도 우리가 외쳐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는 때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처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압에게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인도받아 설득하고 그 성읍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외치는 소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직무를 다 잘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권세를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